아, 네. 뭐, 네. 어차피 Q&A니까, 네, 필요한 거, 말씀하시는 거다 해야죠. 금속 재질 입히는 방법, 그다음에 타일룬 주는 방법, 금속 재질. 네, 금속 재질이라고 그러시면, 그러니까, 금속이라면, 일단은 그, 어떤 금속을 말하시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스테인리스 재질? 그런 것 있잖아요. 거울이라고, 네, 서스. 그러니까 뭐 거울인데 약간 뿌연 거울이죠. 네. 알루미늄? 뭐 서스 프레임? 뭐 그런 거. 예. 네. 말씀하시는 게 대충 뭔지 알것 같아요. 네, 좀 심심해서 예를 좀 넣어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스케치업을 새로 하나 열고 거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금속 표면 표현에서 가장 제가 느끼기에 중요한 거는 그 인바이러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그를 금속을 금속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여지껏 해보면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과제가 나간 키샷 를좀 잠깐 보여드리면 얘는 금속 표현이 잘 되죠. 잘 되는 이유는 딱 그냥 그한 가지예요. 뭐냐면 보시면 이제 어제 한 거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테스트하면서 영상 만들면서 만든 건데 여기 보면 이게 금속 잘 나오잖아요. 얘가 지금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고 있는데 얘가 금속이 잘 나오는 이유는 얘는 이제 환경이라는 주변 환경 그 HDRI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속 느낌이 잘 나는 거죠. 뭘 보여드리면 될까? 이게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썼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환경. 예. 이렇게 해주면은 라이트를 꺼야겠다. 네, 보시면 여기 지금 광택이 이렇게 막 예쁘게 나잖아요. 예. 이게 멀리서는 사실 느낌 잘 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얘 멀리서 이렇게 잘 느낌 잘안 나지 않나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멀리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그 렌더 상황인지를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자신 없는 말처럼 예, 들릴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 프레임에다가 서스 느낌을 잘 낸다? 이건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너무 작아서 그 표면이.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많은 이제 뭐 경험을 뭐 많이 엄청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해보면 이런데 이렇게 얇은 프레임이나 예, 멀리 뭐 싱크대 하나 이렇게 잠깐 있는 그런 것 느낌 것들이 그 서스가 잘 느낌이 이렇게 나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회색에 가까워요. 늘 보면. 그래서 그런 것 어느 정도까지의 그 느낌을 바라시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뭐 이제 그 가능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그 Q&A 게시판에다가 그 파일이랑 해당 파일이랑 그런 걸 올려주시면 제가 또 명확하게 좀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프레임이요. 이런 프레임을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서스로 일단 제가 예전에 맥스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프레임에서 서스 느낌을 잘 내려면 어떤 걸 먼저 했냐면 이런 프레임에서 어떤 걸 먼저 했냐면 사실은 전체 이 프레임에서 챔버를 줍니다. 챔버. 여기 보시면 목깎이 이 챔버를 한번 줘요. 이걸 왜 주느냐면 그 서스 느낌을 나게 하려면은 그게 필요해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여기 요 사이에 요런 그 옆면에서의 그 광택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거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서의 이렇게 다 해야 되는구나. 저도 이제 이런 데서는 서스 느낌이 쉽게 나는 게 어려워요. 일단은 그냥 렌더로 먼저 일단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다 지금은 일단 우선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이게 세팅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보여드리면서 하기가 진짜 사실 좀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렌더링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렌더 걸었을 때 이게 화면이 끊기지 않고 잘 나올지도 걱정이에요. 씬 하나 만들어줘야죠. 씬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렌더 옵션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바이로먼트 카메라에서 화이트 밸런스는 약간 노을 지는 시간대로 제가 설정을 했었을 테니 시간 이렇게 바꿔주고 셔터 스피드는 80 정도로 F넘버도 4 정도 줄까요? 한때부터 시간. 그다음에 아웃풋 사이즈는 작게. 이게 좀 작으면 또잘안 나오는데. 1000 정도로 일단은 조금 더 작게. 그리고 락을 풀어야겠다. 다시 락 걸고 그다음에 앰비언트 한번 해주고요. 앰비언트는 이거 안 하면은 양감이 좀잘안 나서 한이 정도 세팅을 하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이 재질의 머트리얼 회색 대충 회색 느낌 나니까 프레임 잡고 여기에 제가 원기둥을 하나 만들게요 같은 재질인데 원기둥 이 원기둥으로 해놓으면 얘에서의 서스 느낌은 또잘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각 프레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안 나죠. 느낌이 잘안 나요. 왜냐면 관사를 해야 되는데 관사할 수 있는 게잘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일단은 인 모델에 가서 스포이드 찍고 얘를 똑같은 머티리얼로. 머티리얼 창에 가가지고. 머티리얼 창에 가서 지금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퀄리티 리플렉션. 리플렉션 주면 이제 광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맵을 이 프레스넬 맵을 없애버려요. 아이고.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거울, 이게 이제 거울 같이 보이죠. 자, 이제 근데 얘는 거울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리플렉트 그로스니스 값, 예, 리플렉트 그로스니스 값이 부분은 네, 0. 네, 6 정도, 65, 65, 이 정도. 이게 가격이, 이 값이 되게 미세해요. 근데 이걸 해놓으면, 이렇게 이제 프루스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뿌얘져요. 이게 이제 서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비슷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 예, 포옹 재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광택 느낌이 좀 차이가 좀 나고요. 포옹이나 블린이나, 뭐, 워드라고 된이 재질로 하면 더 부옇게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이 노이즈예요. 노이즈. 이 노이즈가 지금 8로 돼 있는데 이러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6을 저는 거의 36, 최고는 36 항상. 왜냐면은 렌더시 이거 30 이상으로 하면은 렌더시가 많이 길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36을 했는데 요즘 컴퓨터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뭐 64까지도 할수 있지 않을까. 뭐큰 차이는 없죠, 지금. 보이시나요? 차이가? 여기서는 잘안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사이즈들이 예만한 사이즈로 지금 돼 있는 애들은 없거든요. 다 프레임이 얇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36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예, 36 정도로 일단 해주시고. 넓은 면적이 나오면 조금 더, 예. 넓은 면적이 나오면은, 예, 좀 더, 예,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얘가, 예, 블린으로 일단은 할게요. 광택이 좀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그로스니스. 이거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라 뭐냐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 재질에서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얘는 지금 광원이라고 되어 있는 조명을 반사한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이 형광등을 반사하고 있는데 그거가 이렇게 광택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거울이 형광등을 반사할 때는 그냥 그 광원 자체를 반사하는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이 하이라이트 하여튼 요 하이라이트를 제가 또 다시 0.7 이렇게 낮춰버리면 보세요. 예, 이빛 받는 범위가 조금 넓어지면서 약간 뿌얘져요. 그래서 얘를 더 낮추면 5 정도로 낮추면 이제 얘는 지금 하이라이트가 강하고 네, 조금 강한데 이게 지금 넓게 퍼지면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좀더 양감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더 뿌옇게 많이 지나가요. 네, 됐죠? 요게 좀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에요. 하이라이트를 또안 해주면은 네, 요두 가지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1로 했을 때랑 1이 아닐 때 차이점을 보시면 알아요. 얘는 이제 아시겠죠? 얘는 뿌옇게 만드는 수치고. 그러니까 요두 가지만 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렌더를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또 어디 갔어? 시간이 오래 걸리네. 프로그램 이것저것 많이 켜놔가지고. 와, 밝다. 이 셔터 스피드를 너무 적어 했나 보다. 네, 잠깐 다시 꺾고.
인바이러먼트 옵션 설정을 좀 바꿀게요. 저도 이게 좀센거 같아요. 1.5. 이게 이제 예전 1.6, 그 V-Ray 1.6대 버전 때 세팅이라서 지금이랑 좀 다를 거예요. 셔터 스피드도 다시 100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렌더 딱 하고 다시 세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잘안 돼요. 잘 쉽지 않아요. 저그 서스 재질이라는 게, 근데 저는 이제 그 서스 재질에서 이제 실제감을 제일 느끼게 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는 여러 번 테스트 하다 보면 이제 뭐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고, 저는 주로 예, 일단 서스 느낌 제대로 내려면 모서리 이거 챔버 다 돌려주는 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모서리가 약간씩 그 라운드 이게 표현이 되면 좀 서스 느낌이 잘 나요. 이렇게 이제 각진 사각형에는 서스 느낌 잘안 나요. 저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보면은 좀 많이 밝거든요. 반사가 좀 심해서 반사를 좀 줄여줘야 될것 같아요. 반사가 좀 심해요. 아, 프린트가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렌더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에서 렌더가 느려지죠? 이 느려지는 게이 서스 재질의 그 제가 서브디비전 값좀 올리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그로스니스 밑에 그, 예, 리플렉트 그로스니스 값을 이렇게 조절하면 느려져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서 느려지는 거예요. 지금 되게 밝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네, 주변을 반사를 많이 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또 주변이 또 흰색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사실 그 렌더하기 까다로운 게, 원래 여기 이렇게 흰색 재질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서스 재질이라는 게.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이렇게 하얗게 또 해놓으면 또 얘가 또 밝게 그냥 막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안 나오는 거죠. 일단 한번 뭐안 되면은 HDRI까지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안 그래서 HDRI까지도 지금 그 준비를 해놨는데, HDRI까지 써야지 이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제대로 된 구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뭐 주변이 다 하얗니까 하얗게 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질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얘라 이쪽 부분에는 느낌이 서스 재질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또다 하얗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예, 리플렉션이라는 그 재질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변 이 지금 뷰 뒷부분에 다른 뷰들이 다 밝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자, 렌더는 저건 이제 걸게 두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또 낫겠다. 저도 뭐 렌더링을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서, 뭐 바로 막, 모든 상황에서 바로 이게 나오고 막 렌더링이 툭툭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잘하진 못해요. 그리고 뭐, 저도 렌더링을 하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계속 실무에서 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머트리얼 창에서 머트리얼에서 이걸 주고 V-Ray 머트리얼 열고 클릭 리플렉션까지 씌워주고 지금 조금 아까 했던 설정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설정. 이제 이게 none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애. 그 거울처럼 반사됐고. 그다음에 리플렉트 0.65.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는 그대로 뒀었고. 서브 디비전 값 활성화되면 36까지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반사가 됐죠. 그다음에 옵션에서 아까 애들이랑 똑같은 옵션에서 체크해주고 섀도우가 아마 오후로 돼 있을 거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 일단 이렇게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V-Ray가 스카이라이트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은 그래도 파랗게는 보이는데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되잖아요. 재질이. 네, 재질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똑같이 얘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쟤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지 이제 렌더가 잘 되는 그 이제 실제처럼 보이겠느냐? 주변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쟤도. 그래서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여기 리플렉션 있잖아요. 이 리플렉션 백그라운드. 여기에다가 스카일라이트가 아니라 비트맵을 설정을 해주시고, 비트맵 설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환경맵을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환경맵 열기 환경맵을 적용을 해주시면 프리뷰 보면 이제 환경맵이 여기 나올 건데, 안 나오네. 지금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 이것도 인바이러먼트로 매핑 해주시고 구 형태의 매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가 구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감마도 1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2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좀 밝아집니다. 여기가 프리뷰 또 해볼게요. 얘는 이제 렌더 멈춰야겠다. 너무 느리다. 네, 제가 멈추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좀 달라졌죠? 근데 이제, 뷰가 지금 다른데, 돌아갔는데, 여기서도 이 로테이션 값, 네, 얘 수치를 조절해서, HDRI를 이제 돌려주는 건데, 어쨌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랜더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네, 머티리얼 창을 다시 좀 열고. 0.65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8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밑에도 좀 낮춰주고. 그 이런 수치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광택만 보세요. 약간 예. 지금 보시면 그 이제 주변의 어떤 그 빛들에 의해서 얘가 스테인리스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더 반사를 옵션에 가서 조금 더 밝게 하고 머티리얼 창에 가서 8이 아니라 9 정도까지 올려줄게요. 그렇게 하면 이것도 이제 그 제가 9로 올리면 주변에 있는 이 아저씨는 반사가 되게 선명하게 어느 정도 되는데 주변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애들이 좀 뿌옇게 되거든요. 네, 이런 느낌? 점점 스테인리스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이게?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칼라로 네 이렇게 해보시면 이런 느낌이 이제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스테인리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다시 그걸 해본다 그러면 여기서 인바이로먼트에 넣었죠. 지금 좀 전에. 여기 이 백그라운드에 그냥 선으로 돼 있는 거를 비트맵으로 바꿔주시고 해가 지는 해질녘이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감마 수치를 1점 감마 수치는 안 바꾸고 그냥 일단은 여기서는 인바이로먼트 프리뷰. 네, 이렇게 해놓고 얘는 조금 더 밝게 그냥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지금 환경맵을 썼는데 뭐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정확하게 그 스네스 재질 표현이 잘 될지는 또 해봐야지 알죠? 렌더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잘못했다. 아까보다 밝은 느낌 많이 죽었죠? 예, 지금. 잘 나오려나? 그래도 생각보다 밝네. 그래도 이제 이쪽 앞면에 이쪽 앞면에서 밝았던 느낌들이 조금 사라진 것 같긴 해요. 예, 왜냐면 주변 환경이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밝진 않을 거예요. 머트리얼 가서 뭐 3까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93, 291 근데 이제 HDRI 맵을 쓰면 HDRI 맵을 쓰는 게 네, 여기에 보면은 돔 형식으로 돔 라이트도 또 HDRI 쓰는 맵인데 네,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V-Ray 포스 여기 에디트 라이트 여기서 돔 텍스처 클릭해 주시고
비트맵. 네, 요거 열기. 엔바이러먼트. 네,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구 형태, 샘플링 이런 거 수치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도 비트맵으로 넣어줘야 될 거예요 아마. 똑같은 거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아 이게 저는 그 스테인리스 재질 쉽진 않아요. 자 다루나? 아 많이 좀 너무 쨍하게 나왔다. 예, 아까 제가 그 리플렉션 수치를 좀 많이 넣었더니 또 쨍하게 나오네요. 결론은 어쨌든 그거예요. 이게 그냥 설정값 한두 개 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의 그 리플렉션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을 얼마나 잘 적절하게 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얘는 좀 그럴싸하게 나올걸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다 어색할 거예요. 왜냐면 다 평평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뭐가 반사돼서 저렇게 하얗지? 뒤에. 조금 저는 얘는 지금 약간 스테인리스 재질, 예, 보이세요? 얘는 좀 제대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반사에 적용되죠, 반사에. 예. 지금 저는 반사에다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이거 반사 말고 그냥 빛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죠. 예, 빛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플렉션 때문에 환경 맵을 사용하는 것가 됐는데, 이제 다시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얘는 지금 빛을 설정한 거거든요. 렌더링을 해보면, 아 이게 렌더가 계속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참 설명드리기 힘드네요. 네, 그래서 얘는 얼추 광택이 스테인리스 같이 보이는데 얘네들은 다, 네, 지금 제가 봐도 아 이게 지금 스테인리스 재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근데 이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배경을 반사하고 있고, 얘는 지금 아마 이 물결 있잖아요 뒤에 부분에 물 반사하는 거고, 얘 흰색은 아마도 저쪽 뒷면에 있는 벽이 아닌가 싶어요. 벽의 하얀색. 그렇게 반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또 네, 커브 값이랑 이런 거 조절하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또 약간의 느낌을 찾을 수 있긴 하죠.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 파이프 동그란 애는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비슷하지가 않은 이유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데에는 모서리를 찾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거죠. 한번 모서리 찾아서 한번 다시 렌더를 해볼게요. 저 뒤쪽 부분도 뭔가 좀 확인 좀 해보고, 역시 이 흰색이네. 그리고 이 파란색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네. 머티리얼 그러니까 설정을 다잘 해주셔야지 반사는 제대로 나옵니다. 스포이드로 찍어가지고 다이 색깔로 만들어버리고 아이 안 되겠다. 콘크리트 재질로 해야지 좀더잘 보일 것 같아요. 머티리얼 창에서 네, 콘크리트 재질. 이 재질로 하면은 아마 조금 스텐 느낌이 잘날 거고, 얘 파란색은, 이 물은, 네, 물은, 제 생각에는 저 파란색이 더 어색하니까, 파란색 말고, 투명한 걸로 일단 잡아주시고, 위쪽에 머티리얼도 네, 좀 다른 걸로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테이션 180도. 지금 그 매핑이 지금 저는 반대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180도를 일단 하고 렌더를 걸어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렌더. 지금 이제 이게 콘크리트 재질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하얗게 반사되던 이 부분이 저 뒤쪽 뒷부분에 이게 콘크리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재질이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재질 어렵죠? 재질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뭐요? 아까. 타일 줄눈이는 어떤 의미이신 거죠? 타일 줄눈. 여기 이렇게 이런 하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뭐 재질에서 매핑 소스를 네, 잘 만들어 오셔야지 뭐 제, 예, 줄눈 들어가고 그러는 거라서. 네. 매핑 소스가 이제 대부분 보면 그렇게 좋은 매핑 소스들이 아니잖아요. 매핑 소스를 좋은 매핑 소스를 쓰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줄눈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잘 보이거든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매핑 소스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핑 소스 만드는 방법에 영상으로 하나 올렸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펌프나 필터에 넣어 주시는 방법도 좋죠. 그거 오늘은 좀 말씀드리면 좋겠구나. 예, 여기 지금 스테인리스 재질 조금 다르게 이제 좀 보이지 않으세요? 아까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졌죠. 근데 결국은 근데 이거를 안 해주시면 아까 여기 지금 제가 계속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거 있죠. 여기 이거 선택하시고 챔버 이 챔버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한5 정도 할까요? 5 두툼하게. 모서리 깎는 거예요. 예, 네, 모서리. 잠깐만. 이걸 해주셔야 돼요. 예, 네, 지금. 아, 이게 라운드를 했네. 이 라운드 하면, 라운드가 나쁘진 않은데,
난 챔버를 하고 싶은데 챔버가 없나? 아 이렇게 하고 네, 죄송합니다. 자 요걸 하고 네, 세그먼트를 1로 하면 되지. 다시 한번 요거 하고 네, 세그먼트 에휴씨 네, 이렇게. 자, 보세요. 네. 모서리를 잘 챙기셔야 돼요. 모서리를 잘안 챙기시면, 예, 잘안 나와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좀더 가까이 가서 렌더를 잘 보이려면 그 리플렉션이라는 재질이 평평할 때 느낌보다는 라운드진 부분에서 리플렉션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모서리를 좀잘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리플렉션 그리고 뷰도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보이는 뷰 그런 걸좀잘 챙기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뷰를 찾아서 렌더를 하셔야지 정면 이렇게 얘처럼 정면 보이는 뷰들은 입체감이 잘안 나니까 더더욱도 스테인리스 재질이나 서스가 잘안 느껴지지가 않죠. 조금씩 이제 나오죠, 그렇죠? 아야 다행이다. 근데 아이디 그 LCKCL 사사님은 그 저희 네이버 아이디는 어떤 거세요? 네이버 아이디도 같이 쓰시는 거예요? 카페 닉네임이요. 바닥 타일 재질 하나 하면 또, 네, 그것도, 네. 바닥 타일 재질은 이제 미리 설명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타일 재질은. 아, 네. 하늘을 보라님이시구나. 스겁이 좀 긴가요? 너무? 짧게 짧게 할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가 지금은 힘들어 하셔서. 저도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제 제가 너무 그냥 빡빡하게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 컴퓨터가 이럴 땐참 느린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보시면 좀 다르죠, 여기. 있어서 느낌. 아까 이런 옆에 얇은 이런 선의 색깔, 양감이 없었거든요? 예. 여기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이 면만 하나 떡하니 있었잖아요. 그쵸. 시간이 문제죠. 아, 근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신청자는 한 8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300명이 시작하셨고, 그 뒤로 이제 좀씩 줄으셨죠. 근데 저도 처음엔 맨 처음에 놀랐는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더 계속 진행하고 싶고 아, 이제 5월에 또 다시 시작을 해야죠. 5월 2일날. 여기 아까 느낌이랑 많이 다른 거좀좀 보이시나요? 이걸 저만 보인다고 하면 좀 억지스러운 것 같고 여기 약하게나마 이런 양감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면이 가고
그다음에 살짝 색깔이 변하고 또 색깔이 변하고. 그래서 요런 색깔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얘도 이렇게 가다가 이 옆면에 색깔이 살짝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근데 얘는 없어요. 지금 모서리를 제가 깎아놨잖아요. 안 깎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울처럼 쫙 하고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보다는 여기의 양감이나 여기 양감이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래서 모서리 잘 찾아주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되게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감이 잘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 양감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다양하게 쫙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번, 2번,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얘는 이제 1번, 여기다 모서리에 2번, 3번,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잘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모서리를 잘만 깎아주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 색깔에 4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더 양감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꼭 HDRI 맵을 안 쓰셔도, 그 이제 모서리만 잘 찾아줘도, 그래도 그럭저럭 스케치업에서는 볼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제 바닥 타일 재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하시는 게 타일의 줄눈이 잘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 바닥에서 얘를 렌더를 하는데 지금 머티리얼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폴리싱 타일? 폴리싱 타일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마루 말고 벽면 이런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쓴 그런 폴리싱 타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나?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가 그 부분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걸로 하면은 안 되니까 타일 재질 하나 불러와야겠다. 하, 타일. 얘도 반사를 잘 쓰셔야 돼요. 타일도. 페이빙, 타일은 없네. 이걸로 하면 되겠다. 자, 얘두 개의 면을요, 제가 다른 머트리얼을 줄게요. 유즈 텍스처를 써서. 네, 요거를 이걸 200으로 잡으면 400이겠죠? 400 정도? 해주시면. 자, 네. 예쁘게 들어갔네요. 타일이 한 번에.
일단 타일 재질도 사이 간격이 좀 이렇게 좀 강한 게 차라리 나아요. 예.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미리 색깔을 좀더 강하게, 진하게 좀 주고 들어오시는 게 좋죠. 제가 지금 포토샵에서 뭘할 거냐면,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얘를 선택을 할 건데, 톨러런스를 32 정도 주고, 네, 이 라인만 선택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New 레이어를 한 다음에, 블랙으로 얘를 넣어줍니다. 감추고 뉴 레이어 화이트. 자, 그러면 이제 흰색,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제가 뭐할 거냐면 얘를 하나 복사해서, 네, 이렇게 복사해서 필터의 블루어, 가우시안 블루어. 네, 가우시안 블루어 너무 심하죠? 네, 이렇게 할게요. 뭐냐면 이제 부드러운 거죠.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타일이 이렇게 도톰한 거예요. 타일이. 예. 그런 느낌이죠?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하고 얘를 save as JPG로, 네, 다시 1.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얘 하나 없앤 다음에 그냥 라인만 있는 채로 다시 2. 자, 그다음에 봅시다. 네, 여기서 렌더링을 해보면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머티리얼 창에서, 자, 여기 얘를 잘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첫 번째는 리플렉션. 폴리싱 타일이니까 반짝거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짝거려야죠. 당연히 반짝거려야죠. 근데 여기서, 실제 반짝거리지 않는 부분이 이게 뭐냐면 그 사이, 이 매지라고 하는데 여기 간격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원래 반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는 이제 그뭐 백색 토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필터에 원래는 이제 비트맵을 넣어주고, 그 아까 제가 했던 것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네. 예, 선명하게 얘는 오케이, 얘는 그 반사 안 되는 거, 얘는 반사 잘 되는 거, 얘는 반사 안 되는 거, 이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리플렉션 먹었던 게싹 없어져요. 잘안 보시겠지만.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게 싹 없이 부서질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렌더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 시간은 금방 가네요.
그 립비 필터에다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예, 필터에 넣어주지 않으면 이런 데가 문제가 생겨요. 이런 데가. 지금 이게 지금 천정에 그 우물천정 그 간접광 이거 나오는 거 되잖아요. 이게 이제 리플렉션이 전체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이 요런 그, 예, 요, 이런 데에 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이렇게 반사된 데가 이게 다 하얗게 반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의 간격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보이죠 여기 라인 이렇게 생기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반그 거울처럼 반사되는 데가 있고 반사가 안 되는 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반사가, 예, 여기 하얀색, 이 회색 있는 부분은 다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 그 타일처럼, 여기는 그 거울같이 타일처럼 보이는 거죠. 조금 원하시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네, 여기다 하나 더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리플렉션 먹는 거 보면은, 네, 나쁘진 않아요. 여기 아마 여기 나오면은 조금 제대로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범프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범프 재질, 맵, 비트맵, 이거, 예. 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부드러운 블루가 있어야지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여기 지금 도톰해졌죠 여기 살짝 이렇게 예 약간 도톰하게 이러고서 렌더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 이제 그러면은 네 다행이네요 저도 최근에는 이렇게 렌더를 막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3D 프린터 시작하면서, 렌더링을 그렇게 막 과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델링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줄눈 백색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이 그냥 백색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흰색으로, 이게 회색이라서, 제가 지금, 제가 이거 렌더 걸리는 동안에 이 색깔을 그냥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아니면 매핑을 아예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느낌이 강하지 않을 뿐이지 예, 흰색도 그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냥 흰색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얘가 제가 이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U 눌러서 일단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더 밝죠, 아예.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타일보다 더 밝은 경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냥 똑같은 매핑 다 쓰시고 최종 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종이 아니라 디퓨즈에 들어가는 맵. 디퓨즈에 들어가는 맵만 예, 바꿔주시면 돼요. 이걸로. 네. 별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까만색보다는 좀덜 이렇게 좋아. 타일. 네.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거 보고 싶긴 하다. 어떻게 나오나? 범프인데, 예, 디스플레이스먼트 아니고요. 그쵸? 대부분 흰색 줄눈을 쓰죠. 예, 이렇게 진하게 안 쓰죠. 저는 렌더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잘안 보이면 좀 까맣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 이거 보지 말고 그냥 새로 하시죠. 예. 머티리얼 창에
지금 네, 여기 지금 어쨌든 디퓨즈, 예, 디퓨즈 맵에 있죠? 맵 이거 디퓨즈에 이거를 네, 이게 아니라 흰색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흰색으로 바뀌어요. 네, 바뀌었죠? 그리고 렌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 네, 다행이죠. 뭐, 저야 도움이 되셨다니. 카페 통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 뵙고, 저도 재밌어요. 아, 저희는 합정동에 있어요. 합정동에. 거의 뭐 작업실 수준이에요. 3D 프린터 하는 것 때문에, 네. 거의 뭐 공장 같이 막 만들고, 뭐 깎고. 한번 놀러 오세요. 이번에 4월 30일 날에 진행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네, 한번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도, 그 프로그램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뭐, 이제 스갑 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용을 많이, 저희가 안 받고 진행하는 기 때문에 뭐 부담은 없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뭐 바쁘셔서 어려우시겠죠. 근데, 뭐 도장 만들고 3D 프린터로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사무실 어디신데요? 근데? 멋인데, 막, 또 저희까지 오시면은. 아, 당산동이요? 당산동에 그 고깃집 하나 진짜 맛있던 데 있던데? 연탄 삼겹살인가? 그 당산 고가도로 밑에. 진짜 맛있는 데 있던데. 친구랑 한번 가가지고,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로터리 같은데, 그 밑에. 맞죠? 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런 거, 예, 원하시는 거 맞으신지는 모르겠네요. 예, 맞으신지. 매핑을 잘 만드시면 더잘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블루어로 막 만들어서 조금, 네, 이런 데들 좀더 선명하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더 테스트 해보시고요. 뭐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지금 손님, 그, 아마 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채팅이 불가능해서. 채팅 되나? 네,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안 하셔서, 아마,
채팅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아, 중요한 포인트, 예, 필터, 예. 리플렉션에서 타일 형태의 재질 쓰실 때는 필터에다가 그 줄눈이 리플렉션이 안 되도록 줄눈 위치가 까맣고 타일 위치는 하얀색인 필터를 넣으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프에다가 넣으시면 타일 형태의 두트로 이렇게 도톰한 형태 나오는 거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네, 한번 진짜 말씀 꼭 네, 저를 뭘 사주시지 않으셔도 한번 오셔서 뵈면 좋겠네요. 가까우니까. 아, 깔끔하고 하얗게 예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아,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방송을 할 계획인데, 지금, 네, 스케치업 말고도, 네, 다른 프로그램으로, 라이노로 지금, 예, 3D 모델링 중심의 방송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안 들어오셔도 진행하려고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말, 정말 그래도, 아니, 너무 안 들어오셨다. 예,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요 내용은, 네, 그래도 그 저한테 이게, 그 궁금해 해주신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했네요. 저도 영상으로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은 영상이라서,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이긴 해서, 저도 잘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좀, 네, 뭐, 어쨌든 저도 홍보를 좀더 해서, 좀 활성화시켜서,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예, 올수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뭐 그냥 마칠까요? 좀 일찍? 아니면 또 다른 거 할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또 제가 뭐 하죠 뭐. 시간도 남는데. 아, 여기 이랬는데 예쁘게 나왔다. 그죠? 전 이렇게 렌더링 걸때 조금 이런 느낌 나는 거, 이런 좀 원하는 대로 나오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잘 나왔네요. 뭐 혹시나 또 늦게 또 오시는 분이 예,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정해진 시간은 다 하고 예,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또 뭐가 재미있는 게 있을까요? 아, 렉탱글 라이트 어떤 버그가 생기셨어요? 어떤 버그? 렉탱글라이트는 특별히 버그는 없는데 그 이게 아마 가장 큰 버그일걸요. 벽면에다 이렇게 똑같이 만약에 붙여서 그리셨다면 이렇게 되면은 렌더가 안 돼요. 파란 면일 때는. 그래서 파란 면을 흰색 면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돌려주시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게 반짝반짝거리죠 지금. 면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면에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부분을 살짝 띄워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라지. 자, 네, 렉탱글 라이트 지금 썼죠?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렉탱글인데, 렉탱글 라이트 이렇게 해주시고. 네, 마우스 클릭 라이트 인비저블 체크하면, 네, 얘가 안 보이는 거죠. 광원이 체크해 볼게요. 체크해보고, 더블 사이드는, 예, 흰색뿐만 아니라 저 뒤에 파란색 면에도 나온다는 뜻이고, 인텐시티가 빛의 강도고요. 노 디케이를 체크하시면 빛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듯한 느낌이 안 들고, 예, 멀리 가도 빛이 막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예, 빛이 강해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서브디비전 값, 샘플링 수치는 36 정도로 높여주셔야 돼요. 그림자에 의해서 흐려지는, 근데 노이즈가 많이 생기거든요. 8로 놓으면.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다른 건뭐 크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라이트 포탈 뭐 이런 거는 이제 외부 HDRI나 이런 거 썼을 때, 예, 빛이 이제 내부로, 예, 유입되는 어떤 경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예, 뭐 반사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돼요. 렉탱글 라이트는 자주 많이 쓰죠. 예, 여러 군데에서. 주로 인비저블 체크해서 쓰는 게 맞아요. 형광등 밑에나 이런 데. 예, 이런 데에다가 두시고. 랜드 눌렀는데 안 되나? 랜드가 왜? 인비저블 체크했더니 빛이 별로 안 느낌이 안 나네요. 여긴 지금 반사는 되고 있고, 얘도 지금 반사되고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예, 빛이 지금 이만큼이 나와서 되게 환해졌네요. 렉탱글 라이트. 네, 주로 뭐 창문 이런 데에다가도 삽입해서 많이 쓰고, 형광등 같은 역할을 시키기도 하고. 네. 네, 뭔가 좀 렌더를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데서 놓는 것보다는 사실은,
문 같은 데에다가, 예, 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인비저블 체크하면 옆으로 빛 번짐이 있다라는 거가, 빛 번짐이 있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조금 주로 어디로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인비저블 체크하시고 어디다가 쓰세요? 렉탱글 라이트를 저는 주로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어떤 광원, 그러니까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쪽에다가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아 천정에 저는 광원 자체가 잘안 보이는 데다가 써요. 그러니까 천정도 이렇게 간접등 있는 이런 데 사이에 아예 광원 자체가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인비저블 체크가 거의 뭐안 돼도 되는 그런 데에다가 쓰거든요. 이제 이런 데다가 좀 써요. 이런 데 저는 이렇게 해서 빛이 쓱 들어오게 하려고. 그 에미시브는 아세요? 이미시브 재질? 이게 맞나? 예, 저는 광원은 다 이미시브 재질로 해주고 실제 빛은 이제 예, 요거 인비저블에서 쓰거나 그렇긴 한데 오류라고 느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는 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써요, 이런데. 마치 이쪽에 어떤 되게 더 밝은 어떤 데가 있어서 빛이 이렇게 쓱 들어오게 해서 이 공간 안쪽에 예, 또 새로운 공간이 좀 넓게 있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렉탱글 조명도 받고. 루미온을 써보셨나요, 루미온? 루미온, 아, 6가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루미온 한번 또 해보세요. 루미온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네, 확실히 V-Ray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물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조만간 이제 실시간으로 렌더하는 수준이 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키샷은 인테리어 렌더링은 좀 어렵죠? 네. 어떻게 이제 인테리어 뭐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가끔 봤는데, 이제 안 맞죠? 인테리어랑은요? 전혀 안 맞죠. 근데 이제 키샷도 사실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식은 거의 그 루미온이랑 뭐 HDRI 환경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루미온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지나면 키샷으로도 예, 인테리어 뷰들을 만들어도 예, V-Ray 같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키샷에 조명 같은 건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요즘 키샷은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퀄리티가 나쁘지도 않고요. 아, 제가 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부수적인 기능들 좀 개발이 좀 되면, 네,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품 렌더링은 키샷이죠. 네, 키샷 아니고는, 네, 이런 VLA 렌더링, 이런 거. 예전에 이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 중에는 뭐, 아, 그래도 렌더링은 뭐 맥스에 가져가서 해야죠, 막 약간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네, 아예 그건 아니죠. 작업의 효율이나, 네, 퀄리티, 진짜 퀄리티, 이렇게, 예, 뭐 봤을 때는 예, 키샷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 물론 이제 뭐 물론은 V-Ray 재질로 네, 맥스에 가져가서 정말 빡세게 렌더를 걸면 네, 나오긴 하는데 키샷으로 그냥 대충대충 잘 모르는 사람이 설렁설렁한 거 예, 만큼의 퀄리티 내려고 해도 사실 맥스에서 되게 어렵게 세팅해야 되는데 물론 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실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제품 렌더링은 키샷이 답이고요. 그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키샷 되게 이제 가끔 쓰거든요. 이제 3D 프린터 뭐 이제 제작도 하고 그러면은 가상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좀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 저기 같이 제작하시는 분한테. 그러면은 이제 해보면 되게 좋아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모서리 라운드 지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야 예, 그 스테인리스 재질이 좀 제대로 살아요. 저는 이제 그 키샷 제품 쪽에서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쪽에서도 조명을 디자인했다든지 가구를 디자인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단품만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키샷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뭐 기다리고 이런 게 없거든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재질 그냥 툭툭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적용돼서 네, 나오기 때문에 네 보라 색깔님은 네 어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보라 색깔이시네요. 색깔이 아니라. 와, 여름에는 이 방에서 방송하면 힘들겠다. 에어컨도 없는데 덥고 컴퓨터가 막 돌아가니까 이제 팬이 막 돌아가니까 열도 막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얘는 렌더링은 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네, 궁금하신 거,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지금 스케치업 스거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그 프로젝트에서 네, 참여하신 분이 들어오신 줄 알고,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말씀하시라고 얘기한 거고요. 키샷도 잠깐 볼까요? 키샷? 네, 키샷은 심심한데 키샷 정말 좋죠. 아, 이런 거를 네, 스케치업하고도 호환도 되게 잘 되고
네이버 카페에서 근데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예전에 보셨다는 게? 저거였나? 그 라이노? 3D 프린터 같은 거? 그 예전 키샷에서는 어쨌든 네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조명 이렇게 막 멋지게 나오고. 근데 지금은 다 조명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환경이나 카메라 설정들에 가 보면 섀도우 세팅들에 보면 이런 거 이제 바운스 해서 아, 네. 라이노 공부하셨구나. 저도 라이노를 공부 중이죠. 지금도. 원래 저는 맥스랑 스케치업을 많이 써가지고 그쪽은 이제 대충 뭐 툴에 대한 이해가 좀 깊은데 라이노는 네, 그래도 뭐 못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해를 많이 더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책도 사서 보고 혼자 뭐 유튜브 영상도 보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라이노 쓰면 이제 이런 것들 키샷에 딱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렌더 딱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웅크리다 하셨구나. 디지트에서. 네, 저도 그래서 웅크리드 프로젝트를 스케치업 버전으로 만들어서 네, 저희가 진행하는 게 스거 프로젝트예요. 스케치업도 쓰세요? 아, 네. 제품 쪽이신가 봐요. 그러면은 웅크리타 하면은 건축 길레스오퍼인데 그렇지 않나요? 라이노 좋은 툴입니다. 조선이요? 배? 배 설계하시나 봐요? 조선이라고 하면 저 예전에 보면은 국내 산업에서 조선은 되게 큰 대형 배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제 친구들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좀 이제 관심 있어서 그쪽에 이제 가는 친구들 보면은 그 유람선이라고 해야 되나? 크루즈가 맞죠? 예. 그런 거랑 또막 요트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꿈꾸시나요? 아니면 해양 플랜트. 아, 이제, 잘 모르는 거. 아.
아, 키샷이요? 아니면 브이레이? 라인 오면 뭐 키샷 쓰시면 되죠. 근데 선박에다가 뭐 플랜트라고 하시면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마 브이레이 렌더링 쓰시는 것도 맞겠네요. 환경이랑 좀 밀접하게 관계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뭐 바다든 뭐 이런. 네, 그리고 키샷, 네, 어제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에는 올라가 있는데, 뭐, 밝기 조절 다 되죠. 바로바로.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 HDRI의 방향, 이 방향 조절하는 게그 스케치업의 이제 V-Ray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데 눈대중으로 막 해야 되는데 얘는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고 섀도우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스키샷은 정말 재미난 기능이 많습니다. 계속도 날로 좋아지고요. 그래서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그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그래도, 예. 네. 잘, 뭐, 도움이 되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다음에 또할 거고, 그리고 이제 스거 프로젝트 계속 진행할 거니까, 네. 그때 또, 또, 꼭 일기 뭐 하셨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뭐, 꼭 일기분들만 오는 건 아니니까, 네, 영상, 이런 거 이제 공개 방송 같은 거 하실 때 참여해서 뭐 궁금증 같은 거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그냥 한 번씩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정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금 다음 팟에서 할지, 아프리카에서 할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아, 아직 그 명확하게 답은 안 나오네요. 일단은 실시간 방송이라서, 네. 네. 네, 저도 맨날 배우기만 해가지고, 근데, 아휴. 좀 여유롭게 돈을 많이 벌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 저 RKCL44님은 하늘 뭐라고 하셨죠?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다음에 네 오늘 하여튼 참여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뭐 여쭤봐 주시고 그래서 저도 네, 심심하지 않게 뻘쭘하지 않게 네 하늘을 보라 네 죄송합니다 하늘을 보라님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네그 그래도 네, 만나 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보라 색깔님을 네 반갑고요 그리고 라이노에 배우시는 거랑 그리고 꿈꾸시는 일을 네, 잘 이루어 가시길 또 바라고 또 새로 뵐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카페가 엉클벅스 네, 카페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3D 프린터 컨텐츠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3D 프린팅이나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 네, 거기 카페로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네,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 두 분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규 방송이 만들어지면 카페를 통해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